제발. 또 안 된 거야?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따리. 아따리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 또 하나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불러줘서 나올 거예요. 꺼내. 어, 그쪽에 나왔어, 벌써? 어, 어. 여기서. 어, 꺼냈다. 아, 나왔다. 저희가 점심 먹으러 온 곳은 쿠라스시입니다. 일본 갈 때마다 쿠라스시는 좀 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쿠라스시 처음이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추즈 랭귀지가 한국어가 있나 봐. 한국어 있다. 매장에서 접수하실 손님 두명 어린이 빵면 카운터 속 싫은데 테이블 해 테이블. 여기는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의자들 있고요. 앉아서 대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호명되면 어? 우리 거다. 뭐야? 이 타이밍 뭐야? 불러주세요. 어. 눌러. 그러면 7번이다. 7번 가면 돼. 가자. 그 바로 앞이다. 테이블에는 여기 간장하고요. 어, 두 개 둘 다 간장이네. 간장하고 여기 와사비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차 그리고 얜 단맛이 나는 앤데? 얜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로 꺼내서 드셔도 되고 여기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오, 여기도 한국어로 바꿀 수 있나봐요. 추즈 랭귀지 한번 눌러볼게요. 한국어. 아, 요즘 한국어 되게 잘 돼있네. 요즘 다 얘도 한국어로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맨 처음에 비쿠라폰이라고 여기 쿠라스시에는 접시 놓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접시 다섯 개를 넣으면 여기서 게임이 진행이 되고 당첨이 되면 여기서 피규어를 하나씩 주는데 이게 맨 처음에 하면 한 달을 해야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통상의 확률로 하는 거고 지금 얘는 세 개에 한 번씩 나오네. 그 대신 돈을 내야 돼, 10회씩. 근데 나는 돈을 안 낼 거고 내 운에 맡겨보겠습니다. 예로. 됐다. 먼저 주문을 해볼까? 뭐 먹을래? 어. 주문을. 면도 있어. 주문을 하면 저희 테이블로 바로 날라오거든요. 왔다. 여기 오시면 일단 차를 하나, 난 다섯 번 해줘. 둘, 셋. 이 차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녹차. 저번 여행 때 하나 사갔는데 저희가 집에서 초밥을 안 먹다 보니까 아, 많이 먹진 못했어요. 이번엔 사가진 않을 건데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들면 여기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나옵니다. 젓가락 일단 챙겨주시고요. 여기 간장 중지는 없거든요. 간장은 이렇게 주문을 하신 접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와사비랑 같이 넣고 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이게 원래 한 접시에 120엔인데 120 넘는 메뉴들이 있어요. 이 메뉴들은 여기서 주문하셔서 이렇게만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돌아다니는 건 다 120엔짜리입니다. 참고하세요. 참치 샐러드인데? 뭔가? 빨리 먹자. 근데 너무 사진 준비하느라. 이거 짠할 수 있어? 짠. 오, 나 떨어뜨렸어. 깜짝이야. 얘 궁금했어. 야골라. 오, 비싼 거. 370엔? 어. 아니다. 345엔. 일반 초가 거의 1.5배. 마지막 라운드. 온 힘을 다해 골랐습니다. 8개. 다들 비주얼이 상당하죠? 먹어볼게요. 이 먹는 거는 못 찍을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난 안 찍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나도 안 찍어. 나도. 참치는 나 혼자만. 임산부는 못 먹으니까. 얘는 어떻게 놔야 돼? 밥이. 밥이. 응? 새우가 몇 개야? 네 개인데. 해체가 되고 있어. 하나 올리고. 우와, 이거. 일단 새우 올려보자. 한 명 거 만들어졌고. 이렇게다. 두 명 거. 매살 진짜 매살인데? 금마살 말고? 오, 세팅할 때 너 빨리 먹어봐. 예스. 게살을 맞지? 게살 맛 있어. 이제 게살이 맞지? 확. 이거 맛있네. 비싸서 그렇지. 드디어 초밥을 다 먹고 게임을 할 시간입니다. 다섯 개 모였을 때 다섯 개를 연속으로 넣어도 되지만 저희는 그냥 15개 먹은 다음에 한 번에 해볼까 합니다. 다섯 개를 연속으로 이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화면이 게임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갈게요. 아 제발 한 번만 들어. 하나, 둘, 두 번째. 제발.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따리. 아따리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 또 하나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불러줘서 나올 거예요. 꺼내. 어 그쪽에 나왔어 벌써? 어 여기에서 꺼냈다. 하나 나왔다. 여러 번? 아니면 요거 한 번 더 하자. 됐어 하나 나왔으니까. 어, 근데 이번에 안 될 거야. 연습으로는 돼본 적도 없어 사실. 또 다른 게임 시작하죠. 어 이거 많이 어. 봤어. 달리기 맨날 지더라고. 안돼 무섭다. 괜찮아 하나 뽑았어. 여기 나오는 거는 열쇠고리랑 배지랑 테이프인데 저희는 테이프가 나왔어요. 아 이게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다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회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모든 접시를 카운트했는지 재확인하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거를 찍으면 저희 회분 앞 여기 리워드 카드 있는 거 없어요. 또 우리는 한글 50원짜리. 제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들르는 쿠라스시. 자리도 식사도 계산도 다 무인이라 일본어를 못해도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일본 1등 프랜차이즈 회전초밥집입니다. 매달 신메뉴들도 나오고 게임을 통해서 가차도 얻을 수 있는 재밌는 곳이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는 직장인 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